네, 어, 제, 타, 근데 잘 들었네요. 타임. Let's get him, baby. 아니 엄마를 선택할 거야, 아빠를 선택할 거야. 와,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지금은 사실 좀 답답해서 벗고 싶거든요. 이제 좀.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막의 왕에서 신입사원 나이서 역할을 맡은 정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막의 왕에서 동현 역할을 맡은 양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겸 작가 겸 이번에 감독으로 데뷔를 한 김보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탑! 나이서라는 친구는요, 운이 좋게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도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갈등과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친구인데, 네, 지켜봐 주세요. 동현은 정말 본인이 좋아하진 않는 일이지만 살아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딸내미 아빠 역할입니다. 쪽! 전체가 6개의 이야기인데 6개의 이야기에서 서로 주인공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른 에피소드들인데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하나로 뭉쳐져서 가치란 무엇인가 혹은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묻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캐릭터들이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결국은 그 한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었구나. 근데 이 그 한 사람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의인화된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 인물에게 이 여섯 명의 인물들이 다 휘둘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애매모호한 설명인데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PD님께서 사무실로 직접 오셔가지고 이번에 김보통 작가님께서 메가폰을 잡으신다. 그리고 왓챠다. 왓챠! 근데 제목이 사막의 왕이다. 와우. 세상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사막의 왕 아니겠습니까? Get him! Get him! Let's get him, baby! 그래서 와우, 사막의 왕이면 가야지.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면 정말 제가 팬인 김보통 감독님이시자 작가님이신 분과 함께 작품을 꼭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요. 또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이태동 감독님과 이탁 감독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또 제가 이 세 분의 감독님들과 한 작품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덥석 들었습니다. 스톱! 나 여기 딱 맞았다. 'Would you like coffee?' 아아 혹은 뜨거운 아아. 딱. 근데 좀 제일 현실적인 거는 일단 집을 사고 싶고요.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집을 사고 싶고 여행을 좀 다니고 싶은데 단기 여행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나라에서 한 번씩 살아보고 싶은 집은요. 전원주택? 너무 소박한가요? 전원주택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은 유럽 쪽을 좀 살아보고 싶고요.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미국에 잠깐 살았었는데 그곳에 다시 가서 좀 살고 싶습니다. 좀. 저는 애당초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만화를 그리면서도 이렇게 오래 만화를 그리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일상을 조금 지켜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만화를 혹은 작가 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는데 괜히 막 설레발을 쳤다가 몇 년 뒤에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리면 약간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어서 주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 작가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실
좀 답답해서 벗고 싶거든요. 이제 좀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벗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습니다. 스톱!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배우분들, 그 팬분들이 정말 그 메가폰을 잡은 그 스타일 어떨까 현장에 되게 많이 궁금해 할 거예요. 그죠? 일단 굉장히 일단 수묵화 같아요. 수묵화로 이런데 약간 그 낙화암 그 위에 덩그러니 있는 그 의자. 근데 그 의자가 스뎅 의자. 같아요. 거기 이제 사막의 왕이 앉아 있겠죠. 아, 스뎅이 아니었네. 아, 여기 있어. 그런 스타일. 결국 그런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야! 제가 유독 이번 현장에서 텐션이 진짜 높았어요. 근데 왜 높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현장이. 또 날씨도 봄에 촬영을 해서 너무 좋았고, 특히 그 촬영할 때 김보통 감독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막 컷 하실 때마다 막 이러시고 와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좀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멈춰! 그러니까 처음에 왓챠에서 이 여섯 개의 독립된 에피소드가 하나로 묶여지는 이야기를 그 각본 작업을 하자라고 왓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약간 상징적으로 연출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이 오셔가지고 뭐 촬영이 길지 않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우연찮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 만화가도 원래 만화가를 하려고 만화 그린 게 아니었고 원래는 회사를 그만두고 DJ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DJ도 저한테는 뭐 너무나 재능이 없어서 결국 못 돼서 우연히 만화를 그리게 됐고, 작가도 만화를 그리다가 돈을 못 벌어서 우연히 수필을 쓰면 돈을 벌까 하고 수필을 썼었고, 드라마 작가도 마찬가지로 수필을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잘 안 팔려서 결국 드라마 작가를 하게 되고, 지금 감독도 되게 우연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딱히 뭐 어떤 거가 되어야겠다라는 지향 없이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사막의 왕은요, 약간 이거 I believe 이 노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막의 왕은요 여러 인물들이 에피소드들마다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요. 또 한 번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봤을 법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봐주세요. 와우, 정말 이 감독님이며 그리며 배우며 모든 이 함께 참여진들을 보면 정말 이건 OTT계의 BTS가 드디어 왔다. 정말 새로운 질감을 선보일 우리 김보통 프로젝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야기가 요즘에 와서야 특별히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뭐 K-콘텐츠가 뭐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는 외국에서 노출이 되고 외국인들이 공개해서 접할 수 있는 적절한 루트가 없었고 기회가 없었던 거라면, 사실은 이제는 루트도 생겼고 기회도 생겼고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해봐서 아, 한국 콘텐츠들이 재미있구나라는 거를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저한테는 우리나라에서 그 작업하고 있는 모든 창작자와 배우분들과 다른 스태프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빛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신의 21이 한몫해 주셨으면 좋겠고, 왓챠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왓챠에서 또 좋은 작품을 계속해서 저 같은 무지몽매한 감독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21 왓챠 사랑해 주세요.